전 펜싱 국가대표 남혜리 씨의 결혼 상대였다가 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 씨가 오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경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전 씨를 둘러싼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나경려 기자입니다.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혜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체포됐습니다. 후드티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? 남현희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경기도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된 전 씨.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전 씨 거주지와 김포에 있는 전 씨 모친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지금까지 전 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모두 2건. 앱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건과 지인들에게 투자해달라며 대출을 권유한 고발건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. 전 씨는 사기뿐 아니라 다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남 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,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남 씨는 추가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. 전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있다며 신고했는데 경찰은 통신 수사를 통해 전 씨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한편 남 씨 역시 전 씨를 사기 등 6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고소장엔 전 씨가 남 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남 씨는 또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